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오리 손질 간재미죠. 간재미 이거. 간재미 손질 교육 영상 찍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하겠지만 저만의 노하우까지 다 공개하는 영상을 오늘 좀 자세히 찍어 볼게요. 이쁘죠? 가오리 이쁘죠? 암노 한 마리, 순노 한 마리, 이게 두 마리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간재미 벗길 때는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거 그물 한 개하고 칼 한 자루만 있으면 쉽게 벗길 수 있어요. 그물을 뭐 이거 그냥 전후된 수세미로 써도 되고, 이런 그물 있으면 그물이 더 좋고 좋습니다. 그물이.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암놈. 요 꼬리 쪽에 이게 없는 것이 암놈이고, 순놈은 요 밑에 생식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두 개. 두 가닥 이렇게 달려 있는 건 순놈. 그리고 없는 거는 암놈. 암놈하고 순놈. 고기를 고르실 때는 암놈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생식기 무게하고 이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내면서 살이, 얘들이 더 수율이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져오는 것도 암놈만 가져오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놈은 제가 좀 거리거든요. 뺏길 때도 한 번 더 칼이 가야 되고. 이제 설명은 끝났고, 가오리 간재미라고 그러죠. 뒤집으면 이제 낚시로 잡은 거, 준악으로 잡아오실 거예요. 그물로 잡으면 날개 쪽에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준악용, 준악으로 잡은 간재미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죽이는 영상은 조금 잔인할 수 있어서 칼 뒷날로 여기 부분을 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때려주면 움직이지 않죠. 여기 눈 뒤쪽에 이쪽을 칼로 딱 때리면, 칼로 때리면 이렇게 발발발 떨죠. 이게 죽은 거거든요. 자, 손질을 먼저 앞놈부터 해볼게요. 앞놈 손질할 때 껍데기 벗길 때는, 자, 눈 이쪽 부분에 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살짝 떠올리듯이 삼각형을 만드세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형 만들었죠. 그리고 이 뼈가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양쪽에 눈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살짝 칼집을 주는 거예요. 살짝만. 너무 많이 주지 말고, 깊이 주지 말고 살짝 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꼬리까지 이렇게 칼집을 줍니다. 자, 칼집을 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칼집을 줍니다. 꼬리 자르지 마세요. 꼬리 자르면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다른 부분을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눈 옆쪽에 보면 이 껍데기하고 살 사이에 칼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칼을 저 끝에까지 집어넣으세요. 그래갖고 칼날을 이렇게 뒤집으면, 자, 이렇게 조금 벗겨집니다. 나중에 이거 손으로 잡아서 벗기려면 이런 손잡이가 필요하겠죠. 이쪽은 돌려서 칼을 똑같이 집어넣어서 가오리를 딱, 간재미를 당기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 반대쪽 입을 두 손으로 잡고 엄지로 여기를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그물로, 그물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딱 잡아서 그대로 쭉 벗기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지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위에 껍데기 손질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집어 보시면 이 밑에 껍데기가 있거든요. 자, 이 손가락으로 여기 아가미 쪽에서부터 뒤집으면서 들어 올리세요. 아가미를
그리고 이 살하고 껍데기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당겼죠. 그 상태에서 반대 엄지손가락 왼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밀면 되죠. 이 손가락은 이쪽은 이 손가락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 손 왼손을 반대손을 이용해서 껍데기하고 사이에 이렇게 손을 넣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잡고 또 이렇게 엄지로 오른손 엄지로 이제는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럼 양쪽이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날개를 잡고 날개를 이렇게 잡고 여기 벗겨주세요. 그래, 이걸 딱 뜯으면 완벽하게 벗겨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머리하고 아가미하고 분리되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껍데기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벗기듯이 한번 탁 큰 뼈까지 치세요. 이렇게 칼로 칼로 치신 다음에 뒤집으면 꺾으면 이렇게 나오죠. 꺾으면 이 상태에서 이 뼈 굵은 뼈를 자른 부분부터 살살 긁어주시면 칼로 긁어주시면 껍데기하고 만납니다. 이렇게 껍데기 만난 상태에서 딱 누르고 쭉 당기시면 껍데기가 다 벗겨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꼬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껍데기는 다 벗겨졌죠. 이 상태 여기서 한 끼 더 보여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뜯어주시면 뼈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게 내장을 한 번에 손으로 다 뜯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낚시가 있으니까 손 조심하시고 다 뜯어졌죠. 자, 이렇게 나머지 지저분한 것까지 다 긁어주시면 깨끗하게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부분도 다지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반으로 딱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칼로 여기를 대각선으로 자, 잘라주시면 가오리 간재미 손질이 자,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암놈 손질. 암놈은 쉽죠.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순놈을 한번 벗겨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암놈이랑 여기부터 삼각형으로 따시고 하신 다음에 순놈도 똑같아요. 이렇게 손잡이 잡혔죠. 손잡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싹 벗겨주시고 싹 벗겨주시고 반대로 손 넣으면서 쭉 밀어주시고 손 넣으면서 쭉 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엄지로 밀어주면서 끊어주시고 똑같이 뼈를 이 생식기를 조금 짧게 잘라주세요. 순놈을 자,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껍데기 조금 남은 부분은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청자수 빼듯이 딱 쭉 당겨주면 이렇게 이 방법으로 속도를 조금만 올리시면 이제 아주 쉽게 누구보다 가오리 손질을 간재미 손질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접어갖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간재미 손질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암놈 손질이 끝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가오리는 아주 미세한 부딪힘에도 이렇게 멍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깨끗하게 나온 거가 좋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 멍이 거의 안 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가지에 넣고
이런 곳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피를 조금 닦아주세요. 뭐 물에 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잼이 손질하면서 온 살 속에 피가 다 묻어있기 때문에 한 번씩 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간잼이 이제 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썰어 보겠습니다. 물기가 얘들은 좀 많은 생선이라서 충분히 깍 짜주세요. 자, 일단 한번 닦아주시고. 날개 쪽에 부드러운 부분은 회를 썰 거고, 가운데는 다져서 경단처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만 또 회를 썰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닦을게요. 요 부분도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 이 부분부터 뒤를 따라 끝에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부분만 남아요. 부드러운 부분만. 자, 이거 뼈. 뼈하고 다질 부분. 다질 거는 또 닦아놓고.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물기를. 굳이 간재미는 물기를 안 없애도 되지만, 무침을 할 거라서 안 묻혀도 되지만, 그래도 좀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거는 깨끗합니다. 하얀 가루 같은 거 안 묻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적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자, 간재미 같은 경우에 날개 쪽에서부터 이렇게 결이 이렇게 있어요. 이 결대로 이렇게 쓰리면 질기겠죠? 이 결을 엇갈리게 잘라주셔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이 날개 위에 쪽 부분에 날개 위쪽 말고 밑에 쪽부터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줄 거예요. 자, 볼게요. 그렇게 두껍게 쓰리면 질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리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결이 다 잘렸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밑에 쪽부터 이렇게 손질했습니다. 두 개를 한 번에 겹쳐 놓고 그냥 이 두꺼운 칼로 따져주면 됩니다. 피 있는 부분은 좀 잘라버리면 보기 좋겠죠.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 이런 식으로 주시고 이렇게 갔으면 반대로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따져줍니다. 이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흔들리니까 시끄럽고. 자, 따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부드럽게 다 다져졌거든요.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거의 이제 동그랗게 말릴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하고보다 더 고소해요. 고기가 안하고 해보다 고소한 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이 좀 있으니까 말고 다리 이렇게 얇게 펴주셔갖고 그냥 드셔도 되지만 오늘은 해무침을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담아볼게요. 접시에. 제가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올리는 영상이라서 이런 식으로 다진 것도 얇게 물기 좀 흡수되게 이렇게 펴줍니다. 간절히 배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색깔이 붉게 나오네. 간절히 배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요리 안 하고 우리 장모님이 하세요 지금. 간절히. 간절히 해요. 넣을까요? 응. 응. 다 넣죠. 아, 좀 더 있어. 오늘 국수에 이렇게 비벼 먹으려고 비빔국수에 먹으려고. 벌써 향이 엄청 맛있겠다. 무순이랑 뭐 넣었죠? 양파. 또 뭐 넣었어요? 상추, 깻잎 이렇게 넣었죠? 참기름. 됐어. 맛있겠다, 진짜. 좋아요. 응. 너무 안 맵겠지, 언니? 응. 좀 매운 거 밤에 먹으면 탈탈 날까봐. 저 다 섞여야 돼요. 아까 저 그 다져놓은 게 떡이 져 있거든요. 네, 그게, 네, 그게 싹 풀어져야 돼요. 맛있겠다. 이거 비빔면 맞지? 숟가락 필요 없지? 숟가락 꼭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수로만 먹자. 젓가락 맞춰도 돼. 자, 이제 먹겠습니다. 야채가 많아서 좋아. 먹어봐. 야채하고 맥주 한잔 하게요.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야, 이 비주얼 봐라. 뭐야, 카메라 찍힌 거 봐. 카메라에도 잘 맛있게 나오지? 어, 실물보다 더 맛있게. 왜 그렇지? 괜찮아요, 언니? 카메라 원래 그래. 먹어볼까? 어? 맛있어. 맛있나? 할머니에서 다 맛있지? 원래 실물보다 더 맛있다. 건배. 응? 건배하고 간식 끝내게. 건배. 자, 이렇게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